이어서는 교재 284페이지 단락쓰기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단락이 나타나는 문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대체로 문단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바로 소위 단락이라고 하고 또는 문단이라고 하죠. 따라서 문단에는 중심 문장이 있고 뒷받침 문장이 있다. 따라서 중심 문장에 대해서 여러 개의 뒷받침 문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소위 단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단락의 구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서 우리는 글의 구성 단계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285페이지의 문단의 구성 방식이 있죠. 뭐 포괄적 구성이랄지 병렬식 구성, 인과적 구성, 점층식 구성 이게 있다는 것도 좀 알고 있으면서 대체적으로 아까 단락의 구성 원리와 관련돼서 통일성이다, 완결성이다, 일관성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재 대체로 보게 되면 287페이지에 단락쓰기의 원리와 관련해서 얘기했죠. 그때 보니까 통일성이 있다. 또는 우리가 보면 완결성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정의하면 일관성이 있다. 그래서 뒤까지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단락의 구성 원리 그 부분에 따라 별 3개 정도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앞서 소위 태구와 관련돼서 이런 단락의 구성 원리가 접목돼서 시험 문제 더러 출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용어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두는 게 좋겠죠.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뒷받침 문장 소주제문에 집중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주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주제에 벗어나는 것을 다음과 찾아라. 그렇다면 통일성에 유배된 것을 찾는 문제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 밑에 보니까 이런 말로 나왔습니다. 그의 공부방은 지저분하였다. 밑줄자. 이것이 이제 중심 문장입니다. 중심 문장에 대해서 뒤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의 뒷받침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커튼은 때가 묻고 구겨져 있었으며 방에는 책이 널려 있었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역시 지저분하다는 것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밑줄쯤 부분 볼까요? 벽에는 그림이라고는 한 장도 걸려있지 않다. 벽에 그림이 한 장도 걸려있지 않은 사실을 통해서 그것이 과연 지저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책장에는 저속한 주간지가 저속한 주간지가 꽂혀 있다고 해서 지저분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책상 위는 야구 장갑이 뒹굴고 있기 때문에 지저분할 수도 있겠지만 꽃배는 꽃들이 시들어가고 시계는 멈춰 있었다. 시계는 멈춰 있었다. 그 자체가 또한 우리가 소위 뭐 대체적으로 꽃은 시들어 있다. 뭐 시든 그 꽃을 두기도 하는데요. 이 자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지저분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통일성에 유배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완결성이라는 것은 단락 안에 있는 단어들의 범절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완결되지 못한 걸 한번 볼까요? 인력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개혁이다. 즉 지나친 고학력의 인문교육을 방지하는 것이 국가의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학교 교육이 배출한 인력과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사의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학생이 단지 대학 진학 목표로 고3까지 인문교를 받는 입시 규칙이 시정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글의 주제문은 첫 번째 문장이죠. 그리고 나머지 문장이 대체적으로 뒷받침 문장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말이 좀 꼬였죠. 소주제문은 인력 문제 해결만으로서 교육계획을 지적하고 뒷받침 문장은 그러한 교육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그러나 위에 제시한 뒷받침 문장으로는 완성된 단락이라는 느낌을 주지 못한다. 다음 같은 뒷받침 문장들이 첨가가 된다면 더 완결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입시 위주의 인문 교육만을 받다가 대학 진학에 실패한 경우 산업사회 수요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찍부터 개성과 능력에 맞춰 개인 진로를 결정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산업사회에 필요로 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완결된 문장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문장 특히 완결성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아까 음식과 관련돼서 비교했습니다만은 넘쳐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콩나물국을 끓일 때 양념이 3개 필요하다면 3개만 들어가면 되는데 뭐 4개 들어간다든가 5개 들어간다든가 하면 넘치는 거죠. 많아서도 좋은 건 아닙니다. 적절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3가지로 얘기한다고 했으면 3가지만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뭐 4가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2가지가 나와서 적어도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완결성의 위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그 접속 가운데 또한이란 말이 있어요. 이 또한이란 말이 들어갔을 때 이것이 첨가되는 내용이 결국 하나의 주제에 부합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결국 우리가 완결성에 유배되는 내용인지 그걸 따져줘야 됩니다. 분명히 앞에서 세 가지만 얘기해 나왔는데 또한 나오면 더 추가된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완결성에 유배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밖에 우리가 일관성과 관련해서 288페이지의 일관성. 일관성은 뭐와 관련됐다고요?
아까 순서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 이거 어떻게 일관성 관련해서는 어떤 지시어나 접속어를 잘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어떤 문장들, 문장과 문장 사이가 자연스럽게 인과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접속의 사용, 지시어의 어떤 사용. 더 나아가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재 289페이지처럼 28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기 3번 같은 문제처럼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서를 맞출 문제, 항상 일관성과 통일성은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글을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도록 배라고 할 때 필요 없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통일성에 유배되는 것들 찾는 문제, 아니면 이것을 순서대로 맞추는 문제들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문제 한번 해결한다면, 특히 288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문제 가운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 한번 생각해 보면, 불의 사용은 인류 역사의 커다란 진보의 하나다. 이것이 가장 포괄적인 문장이라면 이것이 뭐가 될 수 있다는 점, 중심 문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두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불의 사용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의 커다란 진보의 하나이다. 니은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다는 그리스 신화의 영웅 프로메테스 고통은 인간의 의지 한편이기도 하다. 불로 음식을 익혀 먹게 됨으로써 소화가 쉽게 되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게 되었다. 불의 사용으로 난방과 조리가 가능해져 인간의 활동 지역과 시간이 확장되었다. 자, 소화력이 소화되었고요. 불의 사용으로 인해서 인간의 활동 지역이 넓어졌네요. 또한 금속 처리를 가능하게 되어 도구의 발달하는 결정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불을 간수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자, 그래서 불의 사용은 인류 역사의 커다란 진보의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때 소조점을 기억이 되겠죠. 혹시 답이 제시가 되지 않았는데 답을 1번이라고 해주기 바랍니다. 1번이 소조점으로서 적절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식의 어떤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냐, 그 네 번째 문제 같은 유형을 한번 풀어볼까요? 시험 문제 가운데 다음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의 결속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뭐냐 그랬을 때, 통일성이나 일관성 또는 우리가 소위 완결성에 부합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1번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의 네 계절 모두 아름답다. 네 계절이 나왔네요. 네 계절 나왔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우리나라의 네 계절은 모두 아름답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새가 지저귄다. 또한 겨울에는 흰눈이 온 세상을 하게 됐다. 하하. 자, 세 개 봄, 여름, 겨울은 나왔지만 가을이 없죠. 따라서 완결성에 유배됐다는 얘기고, 두 번째 관해서 보면 인류 문명 발달 사이에서 전쟁은 양면성인 속성을 갖는다. 자, 전쟁의 양면적인 속성, 그 다음 두 가지가 언급이 돼야 되죠. 한 지역의 문명을 송두리째 파괴하진다. 파괴성, 그 지역의 문명을 다른 곳으로 전파한다. 전파성. 자, 양면성이죠. 파괴성과 전파성. 그렇다면 문제 4번의 답은 2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네요. 3번에 보게 되면 냉장고는 음식을 차게 보관하는 생활필수품이다. 자, 냉장고는 생활필수품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뒤에 가서 보니까 냉장고에 음식을 오래 보관하면 상해버리니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때요? 일관성이 결여돼버렸죠. 앞에서는 필요하겠고 뒤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봅시다. 과일은 대체로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사과가 그렇고, 자, 과일은 대체적으로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밑줄 쫙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과는 그렇고, 사과가 그렇고, 감도 그렇다. 파인애플도 전체적으로 보아 둥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는 바나나.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길쭉하고 있는 바나나는 둥글다고 할 수가 없다. 이것도 역시 결국 통일성에 유배된 내용과 더불어서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나는 학창시절에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 것 같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 무척 자상하셨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엄격했지만 너그러셨다. 또한 고등학교 때는 좋은 친구를 만나, 아, 갑자기 뭡니까? 선생님에서 친구로 가고 있죠. 이것 때문에 결국 통일성에 유비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일성, 완결성, 일관성에 관련된 내용들 더러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넣어둘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90페이지, 290페이지 보면 문맥과 파악 관련돼서 특히 접속어 넣기가 더러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 접속과 관련돼서 291페이지에 문장 접속 관계 정도는 머릿속에 좀 넣어둘 필요가 있겠다. 별 3개 정도 해놓기 바랍니다. 일단 순접 관계에 관련돼서 앞뒤 문장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이 이어진 것으로 주로 설명과 해설 관계가 성립될 때 쓰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그래서 그 때문에 그 결과 그러기에 이런 것들이 순접관계에 사용되는 접속어다. 역접관계는 앞뒤의 문장이 서로 상반되게 진행되거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뒤에 이어질 때 역접관계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더라도 반면에 관련해서 쓸 수 있다는 것과,
첨가 관계 속에서 앞문장을 강조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뒷문장에 첨가하는 접속관계 그리고 아울러 그 위에 뿐만 아니라 또한 같은 것들이 첨가 관계에 사용되는 접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추워졌다 더구나 바람까지 몹시 불었다. 인과관계에서 볼까요? 앞뒤 문장이 서로 어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서로 결과가 되는 접속관계. 그러므로 왜냐하면 따라서 그런저 그런 까닭에 이런 말들이 주로 인과관계에 사용되는 접속어죠. 날씨가 추워졌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또한 대등 병렬 관계. 앞뒤 문장이 대등한 자격으로 병렬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또는 또한 이런 및 아울러 즉 곧 이런 것들과 같이 쓸 수 있는 말인데요. 날씨가 추워졌다. 또 비가 왔다. 이런 것들이 대등 병렬 관계로서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앞문장의 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접속관계도 사용될 수 있겠죠. 이때 전환관계.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전환관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접속어 넣는 문제가 더러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서로의 단락의 구성 원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접속까지 쭉 기억해두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나는 배가 고팠다. 밥을 먹었다. 이 안에 들어갈 접속어는 그러죠. 순접 관계로서 또는 인과 관계로서 전개되니까 그래서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배가 고팠다. 그래서 밥을 먹었다. 배가 부르지 않았다. 어때요? 내가 기대했던 효과와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역접 관계로서 그러나가 들어가죠. 나는 배가 고팠다. 그래서 밥을 먹었다. 그러나 배가 부르지 않았다. 또 밥을 먹었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다음 이런 같은 문장이 봅시다. 자, 나는 배가 고팠다. 그래서 밥을 먹었다. 그러나 배가 부르지 않았다. 또 밥을 먹었다. 아버지가 치킨을 사오셨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접속어는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는 나에서 아버지로 화제가 전환됐기 때문에 그런데 정도가 맞겠죠. 그래서 나는 배가 고팠다. 그래서 밥을 먹었다. 그러나 배가 부르지 않았다. 또 밥을 먹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치킨을 사오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속어 넣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내가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93페이지처럼 4번 문제처럼 이렇게 순서를 맞추는 문제, 이렇게 문장들을 갖다 제시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순서를 갖다 맞추는 문제가 일관성과 결합돼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거죠. 이런 순서를 갖다 맞추는 문제는 내용의 어떤 인접성 또는 어떤 지시어나 접속어를 통해서 순서를 갖다 맞춰주면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서로 이제 그 뒤에 나온다는 점들 관련돼서 좀 기억해 둔다면 좀 더 쉽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런 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접속어가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문장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80, 90%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접속어가 나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접속어는 제일 처음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단 라가 제일 먼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요즘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많다. 자, 그러면서 이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많다. 있죠?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을 갖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왜냐하면, 어떤 왜냐하면 한 번 갚은 시간에 영원히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어떤 앞에가 대체적으로 이것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결과와 관련돼서 나와야 되겠고, 그러므로 시간을 아껴 써서 보람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하자 정도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결과적인 측면에 있어서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시간은 지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할 때 화제 전환을 통해서 결국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은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 다음에 다가 나와야 되겠죠. 처음보다 소중한 것, 그럼 그 소중하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되겠죠. 왜냐하면 한 번 가버린 시간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아껴서 보람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하자가 맞겠네. 그래서 라다 가나가 맞겠네. 다음에 몇 번? 5번.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맞추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순서를 맞추는 문제는 대체적으로 내용의 인접성이나 지시어나 접속어를 고려해서 순서를 맞춰주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죠. 293페이지 글의 진술 방식과 그 다음에 전개 방식의 내용 별 다섯 개 정도 해두기 바랍니다. 최근에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고 있는 파트가 바로 글의 진술 방식과 전개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글의 진술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기억해 둬야 돼요. 자, 글의 진술 방식 관련해서는 그게 이제 우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가 설명이 있다든가,
논증이 있다든가 서사가 있다든가 묘사가 있다. 자, 다음 중에서 다음 글의 진술 방식으로서 알맞은 건 뭐냐면 저도 몇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된다. 네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된다. 그래서 설명과 논증과 서사와 묘사를 떠올리셔야 된다. 일단 설명이라는 건 뭐냐면 객관적 사실과 지식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글을 우리가 설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설명은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논증이라는 것은 근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증명해 나가는 것을 논증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물론 특별히 예를 들어서 증명할 때는 예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옳음을 논리적 근거를 통해 증명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을 납득하는 데 보통이죠. 그래서 설명이 이해를 갖다가 목적으로 한다면 논증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 서사와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물의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서로에게 시간의 어떤 흐름이 대로 기술하는 것을 서사라고 하죠. 따라서 서사와 관련돼서 서사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로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행동, 인물 행동 시간, 이것을 우리가 서사의 3요소라고 하죠. 자, 인물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나온다, 뭐 행동이 나온다든가 또 시간이 나온다든가 무슨 말이겠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간다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들과 하는 어떤 의미,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반드시 서사에서 갖춰야 하는 요건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행동이 그런 시간의 흐름들과 기술되면서 거기에는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걸 서사의 3요소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묘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또는 한 장의 사진처럼 대상을 좀 구체적으로 그려나가는 방식을 묘사라고 한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글의 진술 방식에는 설명, 논증, 서사, 묘사가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명과 논증의 이야기일 것이다. 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억하실 때 한번 이제 설명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면, 설명은 금마도 설명했다시피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럼 이해를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겠죠? 설명의 방법, 다른 말로 서술 방법, 어떤 방법을 갖다가 내세워서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이해를 확실하게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일단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데 여기는 설명의 방법, 서술의 방법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다른 말로는 글의 전개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은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여기는 설명의 방법, 다른 말로 서술 방법 또는 전개 방법이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 이 설명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시간성의 개입 여부에 따라, 시간성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성이 개입된다, 시간성이 있다, 또 시간성이 없다 할 때 시간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동태적 설명법이라고 해요. 시간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동태적 설명 방법이라고 한다. 보통 이제 동태적 설명 방법에는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사가 있다든가 과정이 있다든가 인과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동태적 설명법이라고 하고, 시간성이 개입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슨 방법이라고 하냐? 정태적 설명 방법. 시간성이 개입되지 않는 것을 정태적 설명 방법이라고 한다. 정태적 설명 방법의 대표인 것이 지정이 있다든가 정의가 있다든가 분류가 있다든가 구분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분석이 있다든가, 분석이 있죠? 그 다음에 비교가 있다든가, 비교, 그 다음에 대조가 있다든가 유추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희 정태적 설명법을 한다. 이렇게 해서 설명과 관련돼서 기억하려 되겠죠? 설명의 방법, 다른 말로 서술 방법이다 또는 글의 전개법이라고 하면서 시간성의 갭 여부에 따라서 동태적과 정태적으로 나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은 다음 중 설명의 방법 가운데 이질적인 것은 1번 지정, 2번 분류, 3번 구분, 4번 서사, 답은 서사죠. 또는 시험 문제 가운데 다음 중 시간성을 그걸 시간성이 개입된 설명 방법이라 볼 수 없는 것은, 또는 시간성을 고려한 설명 방법이 아닌 것은 서사, 과정, 인과, 묘사, 답은 묘사가 되겠죠. 이런 식의 문제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대표님,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일단 동태적 본조 가운데 서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의 진행을 중시하는 전개 방법을 서사라고 하죠. 대체적으로 우리 서사 본부에는 누가 무엇을 했냐, 누가 무엇을
했냐에 초점 맞추는 것을 우리는 서사라고 한다. 누가 무엇을 했냐. 주로 또 대상이 나오고 그 대상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면 되겠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초점 맞추는가. 어떻게 초점 맞추는 것으로 주로 이제 우리가 단계의 작용, 단계의 작용이나 어떤 변화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건 과정이다. 그래서 과정은 어떻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 인과라고 하는 것은 왜 초점 맞추는 것을 우리가 인과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서사 과정 인과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그 비커에 물을 담궈서 우리가 물을 끓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소위 그 음식이 있을 때 그 음식을 만드는 여과에 대해서 우리가 레시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또 과정적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고, 정태적 설명 방법에 이제 지정정의 분류 구분 비교 대조 유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정이라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정의라는 것이 있다. 어떤 대상을 가리켜 설명하는 방식을 지정이라고 한다. 어떤 용어에 대해서 명확히 뜻을 밝힌 걸 정의라고 한다. 그럼 지정과 정의는 뭐냐? 비슷합니다. 뭐뭐선 뭐뭐이다. 이렇게 꼴이 좀 비슷해요. 자, 그래도 지정과 정의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기억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하나 예를 들읍시다. 인간은 동물이다. 자, 인간은 동물에 대해서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자, 인간은 동물이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 둘 중에 있어서 우리가 구분한다면 어느 것이 지정이고 어느 것이 정의일 것인가. 자, 인간은 동물입니다. 자, 이것은 지정에 가까워. 지정입니다. 자,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정의의 공식을 좀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일단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할 때 이때 인간이 내가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대상이죠. 피정향입니다. 피정향하고 이성적 동물이라고 할 때 이때 이성적이 뭐냐면 다른 동물의 하위관례와 인간을 구별지켜하는 종차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은 인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유괴념 최근유라고 하죠. 자,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정의향이라고 그래요. 정의향. 결국 피정향은 정의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듯 종차 개념이 설정될 수 있거나 인간과 이성적 동물이다처럼 피정향과 정향이 밑골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동물은 인간이다.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영문장이 성립되지 않죠. 그러므로 이거는 지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정과 정의를 갖다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뭐냐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죠. 하나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종차 개념의 유무성. 종차 개념의 유무성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종차 개념의 유무성. 종차가 있다. 자, 종차 개념이 있다 없다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종차 개념이 있다. 반면에 지정은 없다. 반면에 정의는 종차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있다. 그러면 정의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로 우리가 설명한다면 영문장의 성립 여부. 영문장의 성립이죠. 영문장이 성립한다. 성립한다. 한다. 아니고 이거는 뭐 지정은 안 한다고 해야죠. 안 한다. 영문장이 성립 안 한다 하면 지정이고요. 영문장이 성립한다 하면 이거는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좀 생소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지금 종차가 뭐냐, 최근유가 뭐냐가 좀 헷갈리실 텐데, 이 부분에다가 좀 더 여러분들 설명을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이 있다. 생물이 있을 때 생물에는 이제 뭐가 있을 수 있고, 하위 종류 가운데 동물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식물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동물에 대해서 또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인간이 있겠고 짐승이 있다면 결국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동물에 대해서 인간과 짐승은 하위어, 즉 종개념이고 인간과 짐승에 대해서는 동물이 유개념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종개념끼리 구별짓게 하는 요소, 각각 동물에 대해서 인간과 짐승은 종개념이니까 종개념끼리 구별짓게 하는 요소,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종차라고 한다. 종차라고 얘기할 수 있죠. 종차. 종차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인간이나 짐승은 다 동물이, 결국 동물이 유개념이 될 수 있죠. 상위요. 그렇다면 인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유개념은 동물이지 생물이 아니죠. 따라서 인간을 정의하려면 가장 가까운 유개념을 들어서 정리한다. 그렇다면 이때 유개념 동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가장 가까운 유개념이다. 가장 가까운 유개념이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유개념이다, 이것을 최근유라고 그래.
자, 가장 가까운 유교점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지? 최근유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정의할 때는 그 정의항은 이러한 종차 플러스 최근율을 통해서 정의하게 된다. 어떤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려면 그 용어가 갖는 본질적인 특징을 통해서 정의하게 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정과 정의의 차이점은 결국 이와 같은 영문장의 성립 여부와 종차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김소론 1920년대 대표적 민요시다 할 때 이건 지정일까 정의일까? 이것도 역시 1920년대의 대표적 민요 시인에는 물론 김소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은 김소월만이 갖는 특징이 아니라 뭐 근데 우리가 소위 나도양이랄지 뭐 홍사용이랄지 이런 사람들도 또는 김옥 같은 사람도 민요 시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김소월만이 갖는 본질적 특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지정으로 봐야 된다. 근데 또 국문학사적 의의를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홍길동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다라고 할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홍길동전 이전에 결국 한글로 지어진 작품이 발견된다면 홍길동전의 이것은 홍길동전의 본질적인 특징이라 볼 수 없겠죠. 본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지정이다. 국문학사적 의의를 얘기하는 다 지정이다라고 할 수 있죠. 알겠죠? 숭례문은 국보 1호다. 이거 다 지정으로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다면 되지 않겠는가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분류가 있다든가 구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다 추가적으로 생각한다면 분석이 있다. 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위 개념을 자 우리가 이렇게 했죠? 아니죠? 하위 요소 일단 반대로도 있겠죠? 자, 분류라고 하는 것은 하위 요소를 상위 개념으로 묶는 거죠. 하위 요소를 상위 개념으로 묶는 것을 분류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하위 요소를 상위 개념으로 묶는 것을 우리는 분류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한자적으로 본다면 분류라고 하는 것은 나눌 분자에다 무리로 자거든요. 나눌 분자에다 무리로 자니까 나누어진 것을 다시 무리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다시 상위점으로 일반화했다. 일반화했다 라고 할 수 있는 일반화다 추상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류에 대한 서로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상위 개념을 하위 요소로 나누는 겁니다. 상위 개념을 하위 요소로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구분. 묶었죠? 구분이다. 그래서 묶어진 것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위 개념을 하위 요소로 나누는 것이다. 이거 구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분류와 구분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이겠죠. 자,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나누어진 것을 다시 쪼개는 거죠. 그 구성 요소로 나눈다는 점에서 우리 기억할 수 있는데 분류와 분석 이것들과의 차이점 뭐냐면 둘 다 분류도 역시 이제 우리가 구분도 구성 요소로 나눈다는 점이 공통점이 있는데 구성 요소 간에 긴밀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통해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기본적으로 하면 되겠죠.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뭐 시기가 있다라고 합시다. 시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뭐 손목 시계도 있을 수 있고 탓상 시계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벽 시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똑같은 기능의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는 시계라는 상위집계를 묶을 수 있죠. 이렇게 손목 시계, 탓상 시계, 벽 시계를 다 합쳐서 시계라고 한다. 이렇게 묶는 걸 상위계로 묶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걸 분류라고 한다. 반대로 시계에는 손목시계, 탁상시계, 벽시계 이렇게 딱 그러면 그걸 나눈 것을 구분이라고 하겠죠. 자, 이렇게 나가면 구분이고 이렇게 묶으면 바로 분류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뭐 시침이 있다든가 초침이 있다든가 분침이 있다든가 숫자판이 있다든가 등등등 이 시계를 갖다 구성하고 있는 이 시계라는 또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그 갖고 있는 구성요소로 이렇게 나눴다. 시침, 초침, 분침, 수첨. 그러면 이때의 시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구성요소들이 하나의 긴밀성을 가지면서 다 있어야 되죠. 따라서 이런 구성요소 간에 긴밀성이 있는 것, 구성요소 간에 긴밀성이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분석이라고 봐야 되겠고 이 중에 격시계 없이
손목시계, 탁상시계 말해서 시계랑 묶을 수 있죠. 이런 것들 우리는 분류다. 그래서 분류와 분석의 차이점은 구성요소 간에 긴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분석과 관련돼서는 뭐 원인을 분석한다든지 어떤 원인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뭐 심리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또 구조를 분석한다든지 구조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갖다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뭐 재료를 갖다 분석한다든지 이런 것들 뭐 재료 또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죠. 성분 분석 이런 것들 전부 다 분석적 차원이다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류와 구분과 분석 물론 이제 혹시라도 시험지 가운데 분류와 구분을 갖다가 분석할 때 결국 구분할 때 분류와 구분은 반대지만 혹시라도 답이 분명히 구분인데 구분이 답지에 나오지 않고 분류가 나왔다 그때는 그 넓은 의미의 구분은 분류에 속하니까요. 그때는 분류로 답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먼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교재 297페이지 비교와 대조와 유추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내용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번에 우리가 비교가 있다. 그 다음에 대조가 있다. 그 다음에 유추가 있다. 자, 비교, 대조, 유추. 일단 비교라는 것은 두 대상 간의 공통점을 들어 설명하는 거고, 대조라는 것은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는 거고, 유추라는 것은 유사성, 유사점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유사점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다. 상담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때 중요한 것은 비교와 대조는 같은 동전관계에 있어야 돼. 같은 종에게 동전관계, 동전관계에 있으면서 동등관계에 있는 것이 비교대조의 대상으로서 적절하고요. 유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느냐. 이종관계, 서로 다른 종의 관계에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연극이라 할지, 영화라고 하는 것은, 연극의 영화는 비교나 대조의 대상으로서 봤겠죠. 연극은 무대상을 목적으로 영화는 스크린상을 목적으로 하니까 서로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도 될 수 있고 연극이나 영화나 각각 희곡과 시나리오는 대사를 갖다가 요구한다 대본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도 있으니까 비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연극과 영화는 뭘로 묶을 수 있어? 상위 개념? 예술로 묶을 수 있으니까 예술에 대해서 연극과 영화는 각각 하위 개념으로서 동종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끔은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인생을 연극이다 인생은 연극이다 할 때 이때의 인생과 연극은 묶을 수 있는 상위 개념이 없죠. 그러므로 이 두 관계는 동전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인생이라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끄집어댄가요? 연극이라는 것을 보조관념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추라고 하는 것은 뭐의 원리를 이용한다? 이종관계로서 유사성의 원리를 갖다 이용한다. 왜? 연극도 한번 상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듯이 인생도 한번 살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유사성의 원리를 갖다가 이용하는 것이다. 자, 그런 점에서 비교와 대조, 유추의 차이점. 이것들은 같은 동종관계, 동등관계에 있어야 되지만 유추관계는 서로보다 이종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유추를 다른 말로 비유, 저도 국어적 현실 속에서는 유추란 말이 나오지 않으면 비유라고 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 비교와 대조는 일단 서로 반대되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공통점이다, 차이점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시험지 가운데 대조가 나오지 않고 답지에 분명히 답이 대조인데 대조가 답지에 나오지 않고 비교만 나왔다면 넓은 의미의 대조는 비교에 넣어서 설명한다. 이런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특별히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것이고 이 밖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동태적 설명 방법에는 시간성을 거라는 것으로서 서사 과정 인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사는 서사 사건을 서술하는 것 그래서 주로 움직임이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보면 최선병은 기관차를 향하여 철물을 힘껏 내던졌다. 순간 기관차 속에서 자동화기에 연발 총성이 12발 엉뚱한 방향으로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엉겁결에 머리를 풀 속에 묻었다. 다시 벌떡 일어나 최상병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수류탄을 꺼내어 안전핀을 물어 뽑고 기관차 쪽으로 던져 넣었다. 잠시 후 엄청난 폭풍이 들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서사 누가 무엇을 했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서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과정은 어떤 결말을 가져오거나 행동 변화 등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글을 전개하는 것을 과정이라고 한다는 점도 기억을 해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나는 연필을 깎을 때는 똑같은 순서로 일을 반복한다. 먼저 깎을 연필을 준비한다. 그 다음에는 칼을 찾아다 놓는다. 이 말하면 준비가 다 된 것 같기도 한데 나는 곧바로 연필을 깎지 않는다. 그렇다. 연필을 깎는 부스러기며 연필심에서 나온 가루를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반드시 휴지통을 찾아다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 연필을 깎는다 라고 되어 있죠. 어때요? 연필을 갖다 깎는 과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관에 대해서는 어떤 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초래된 현상에 초점을 두고 그를 전개하는 방식인데, 전라도 고복원의 농민들이 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한가여 동학의 접주 정봉준을 선두로 봉기하자 동학교도를 중심으로 농민들 함께하여 이해운동이 확산됐다. 어떻게 그 농민운동이 확산됐는가에 대한 이유와 관련해서 결과가 제시됐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것을 인과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 이제 우리가 그래 소위 그 진술 방법에 그게 설명 논증 서사 묘사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설명의 방법에 관련된 유형의 문제가 더러 쉬운 문제 출제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유형의 문제로서 한번 제시해 본다면 다음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거기 있죠. 거기 298페이지에 다음에 있어서의 서사 표현은 뭐냐 했을 때, 때마침 단자가 두서 마리가 높은 가나를에 큰 날개 펴고 유유히 날고 있었다는 것은 주로 묘사야. 한 폭의 그림처럼 영상되니까 묘사에 가깝겠고, 군데군데 찢어진 건성 드뭇한 둔섭이 오로리 일었으며 아래로 축 처지는 서술의 양미간에는 여러 가닥 수림이 잡히고 광대뼈 위로 살이 실록실록 보이자 두 벌은 쪽 빨아든다. 아, 이거는 뭐에 가까워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뭐에 가깝다? 묘사에 가깝죠.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포이나 모아본 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읍내에 백중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버렸다. 낙유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애끓는 정문에 그만은 이를 물고 단념했다. 결국 도라메타불로 장도림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인물이 나오고 인물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 서사에 가깝다. 길은 지금 긴 산을 걸렸다. 밤중을 지나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한테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공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앞서 얘기했던 예컨대 우리가 되면 2번 같은 경우랄지 1번이 대체적으로 객관적 묘사, 있는 대상을 그대로 사실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객관적 묘사에 가깝고, 마치 4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인상을 토대로 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주관적 묘사 또는 다른 말로 인상적 묘사 또는 문학적 묘사라고 한다. 그래서 묘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상적 묘사와, 즉 다시 말해서 인상적 묘사는 문학적 묘사 또는 다른 말로 주관적 묘사라고 해요. 주관적 묘사와 객관적 묘사가 있다. 좀 더 시험 문제가 구체적으로 출제가 되면 객관적 묘사와 주관적 묘사를 구분하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되게 됩니다. 그런데 교실 안이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과 교실 안은 마치 학생들로 콩나물 시로를 읽고 있었다 할 때 앞에 것은 객관적 묘사에 가깝고 뒤에 것은 인상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주관적 묘사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다면 뭐 좀 더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그 대체로 글이었던 것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글의 진술 방식을 묻는다든지 뭐 설명 논증 서사 묘사를 묻는다든지 아니면 글의 전개 방식과 관련해서 설명의 방법을 갖다 묻는 문제가 더러 시험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문제 더 볼까? 299페이지에 다음 글의 진술 방식 같은 것은, 자, 보기 부분에 주어진 문제,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했다. 할 수 없이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랑 둘이 비를 맞고 서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우산을 씌워줬다. 어때요? 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그려나고 있다. 서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본에 새소리가 바닥 하나 가득하다. 그 여린 울림들에 밀려 눈을 띄며 시린 아침 햇살에 동구담을 건너 처마 밑까지 내려와 문을 두드린다. 앞서는 어제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우뚝하니 서 있고 시냇물은 소리와 함께 공기 방울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자, 어때요? 어떤 대상이 나오고 그 대상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어떤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건 묘사의 가까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때 아침마다 5분이나 10분 정도 미리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예열하는 것이 유행했다. 그러나 지금은 예열이 필요 없다. 80년대 중반에 생겼던 차량은 카브레이터 방식이라 예열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전자분사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열하고보다는 자동차 서서히 움직이면서 윤활유가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처음에 차를 갔다가 우리가 시동 걸을 때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리다. 설명에 가깝습니다. 웃음의 마술사 찰리 채플린이 만들어내는 웃음에는 시대를 초월한 무언가 있었다. 채플린의 영화를 상영하면 손님들이 어찌나 심하게 웃는지
의자의 나사가 헐거워져 다시 단단히 조여야 할 정도였고, 영국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채플린의 황금과 시대의 익살스러운 장면을 관람하고 있는 관객들의 웃음소리를 10분 동안 걸쳐 방송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거 역시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체로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채플린에 있어서 어떻게 웃음을 갖다가 채플린의 그런 어떤 그 주는 웃음에 있어서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번째는 어느 공사 회의실에서 노사 간의 임금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노사의 어느 한쪽도 자신들의 요구를 양보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양측 모두 씁쓸한 마음으로 회의를 마치고 예술을 할 때 요란한 천둥소리와 함께 소나기 퍼붓기 시작했다. 어때요? 자, 인물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이 났습니다. 그것을 시간의 흐름대로 쭉 기술하고 있죠. 이것이 서사의 가까움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신세대는 매달 그렇듯한 명분을 내세워 기념일을 생기고 있다. 1월 14일은 다이어리를 선물하는 다이어리데이, 2월 14일과 3월 14일은 애인 없는 사람들을 위한 블랙데이, 이외에도 옐로데이, 실버데이, 와인데이 등 기념일이 있다. 신세대는 그럴듯한 명분을 해서 기념일을 챙기고 있다. 관련된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를 다가서 설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글의 전술 방식의 설명, 논증, 서사, 묘사가 있고, 글의 전개 방식, 서술 방법, 설명 방법에는 시간서를 고려하는 동태적 설명법과 시간서를 고려하지 않는 정태적 설명 방법이 있다. 정태적 설명법에는 서사 과정, 인과 분류, 구분, 분석, 비교, 예시 또는 대조, 묘사 등이 있겠고, 시간서 고려하는 것은 서사 과정, 인과 등이 있다. 일단 최근에 공무원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글의 전개 방식, 설명 방법이 된 문제니까요. 꼼꼼하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도 풀어보고요, 내용적 이해를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논리의 이해, 특히 추론의 방법과 논증, 오류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